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청주에서 레미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지하 보도를 덮쳤습니다. 무너져버린 지하 보도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여서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율량동의 한 교차로 레미콘 차량 한 대가 거북이 걸음을 하더니 중앙선을 넘은 채 멈춰섭니다. 그러다 갑자기 역주행 방향으로 빠르게 후진하기 시작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뒤로 빌리던 레미콘 차량은 이곳 지하보도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파손된 지하보도는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고 파편들이 계단에 어지럽게 달인 겁니다. 가게 안에 있는데 꽁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레미콘차는받쳐있고 네, 제가 깜짝 놀래서 후딱 나가봤거든요.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쯤 66살 홍모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20m가량 뒤로 밀리면서 지하보도를 덮친 겁니다. 홍 씨는 레미콘 차량을 처음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뇨합병증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해당 지하보도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여서 등하교 시간에 발생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